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토탈뷰티학과 1학년 유앤영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미용실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 피부 이런 것도 같이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토탈뷰티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뭐 신기하다, 멋있다, 메이크업 해달라, 머리 잘라주면 안 되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더 훌륭한 전문가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더 미용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탈뷰티학과 2학번 미용전공 이규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미용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미용을 배우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흥미를 느끼면서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총 1년에 2번 대회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 봄과 가을에 출전을 했었고요. 지금은 바디페인팅으로 출전을 앞두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뷰티 아티스트를 꿈꾸는 후배 여러분들, 백성문화대학교 토탈뷰티학과로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토탈뷰티학과로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리차드 전공 함예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오기 전부터 헤어 전공을 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리차드 프로 헤어 전공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리차드 프로 헤어 전공은 헤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1학년 때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와 인성을 배우기 때문에 충분히 배운 상태에서 2학기 때 현장 실습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 전공 1학년 최현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헤어에 관심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학과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100% 취업이 연계가 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리차드 전공은 실습실에서 이론 수업과 실습을 함께 할 수 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깔끔하고 제공해 주시는 물품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저는 토탈뷰티학과 성인재학습반의 재학 중인 2학년 신나라라고 합니다. 저희 성인재학습반이랑 일반과랑 다른 차이점은 이제 저희 성인재학습반은 일과 학업을 같이 병행해서 경력과 실무적인 경험도 쌓고 이제 이론적인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일을 함으로써 경력이 남들이 시작할 때보다 높게 해서 시작하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하거나 취직을 할 때 조금 더 이득이 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대학교를 갈지 아니면 대학교를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할지에 대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게 찾아보니 학교에서 이제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학업도 하고 일에 대한 경험도 쌓을 수 있겠구나 해서 여기 오게 된 것 같아요. 토탈뷰티학과가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의 사이가 되게 좋아요. 교수님들이랑 기념일 같은 것도 챙기고 막 힘들면은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교수님들도 되게 착하시고 좋으셔서 그래서 저희과에 오면은 애들이 다 긍정적이고 어떻게든 뭐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막 서로 머리를 감겨준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아서 너 머리 안 감았지? 하면 다 샴푸대에 눕혀가지고 다 샴푸 시켜주고 그런 재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과에 있어서.